코비드-19 백신이 안전하기에는 너무나 빨리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다른 이들은 돌발성 감염 사례가 생기는 것이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심지어 건강한 개인들도 코비드-19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오래가는 건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받으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covid-vaccine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고석화 명예회장이 운영하는 고선재단이 2021년 고선 자선기금을 전달할 비영리 봉사단체 16곳을 선정해 총 10만 달러를 지급합니다. 매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일쓰는 비영리 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커뮤니티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고선재단은 올해 각 봉사단체에 최소 1,000불에서 최대 2,000불에 이르는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전염병 문제에서 가장 취약한 노숙자 그룹과 인력 및 자금이 절실한 의학계를 위해 노력한 비영리 단체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올해 전 세계 주요 올해차 시상식에서도 압도적인 수상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 등 친환경차 판매 호조에 힘입어 글로벌 빅3에 근접한 실적을 올리는 등 겹경사를 맞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발표에 따르면 현대차의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와 엘란트라는 각각 독일과 북미에서 올해의 차로 뽑혔습니다. 제네시스 GV80은 캐나다에서 올해의 유틸리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동차의 본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독일과 북미에서 최고의 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대차 해치백 i20N과 아이오닉5는 각각 톱기어와 오토익스프레스가 선정하는 올해의 차로 뽑혔으며 제네시스 GV70은 모터브랜드가 선정한 올해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에 뽑혔습니다.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 판매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각종 제품 가격 상승과 공급망 혼선이 소비자들이 지갑을 활짝 열지 않게 한 요인으로 파악됩니다. 상무부는 11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3%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 0.8% 증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10월의 증가폭인 1.8%보다 증가폭이 둔화하면서 소비 둔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자동차, 휘발유, 식료품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도 전월보다 0.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근원 소매 판매도 예상 증가율 0.9%에 상당폭 미달했습니다. 소비는 미국 실물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앤드루 헌터 캐피탈 이코노미스트는 블랙 프라이데이 판매 부진은 상품 부족으로 인한 소비 위축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11월 소매 판매는 1년 전보다 18.2% 증가해 가계의 구매력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구인난과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미국 식당들이 메뉴판 간소화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요식업계 시장조사업체인 데이터센셜의 집계에 따르면 미국 식당의 60%가량은 고객에 제공하는 메뉴를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급 식당들의 경우 올해 들어 메뉴 개수가 23% 감소했습니다. 일부 식당들은 참치, 스테이크, 연어 같은 비싼 식재료를 줄이고 있습니다. 식당 주인들은 조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비싼 요리들은 메뉴에서 빼면서 이전처럼 일부 대표 메뉴에 집착하기보다는 식재료의 비용과 준비 시간을 고려해서 메뉴판의 구조 조정에 나선 것입니다. 요식업계에 따르면 식당 메뉴는 경기 상황에 따라 증감을 반복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도 식당들은 메뉴 개수를 줄였다가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메뉴판이 다시 두꺼워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계기로 고급화 전략을 쓰는 식당도 생기고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영업 중인 윤해운대 갈비가 뉴욕타임스가 발표한 뉴욕 10대 레스토랑에 선정됐습니다. 유명 음식 칼럼니스트 피트 웰스는 해운대 갈비를 포함해 뉴욕에서 주목할 레스토랑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10대 레스토랑은 팬데믹 기간을 버텨내고 올해부터 실내 영업이 재개된 이후에 선정된 새로운 목록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뉴욕의 맨해튼에선 수많은 유명 레스토랑이
코로나19 사태로 영구 폐업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뽑힌 10대 레스토랑에는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인도, 중국, 중동 등 다양한 지역의 음식을 특화한 레스토랑이 선정됐습니다. 한국계 레스토랑은 윤해운대 갈비뿐입니다. 윤해운대 갈비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음식점 해운대 암소갈비집의 뉴욕 분점으로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를 거쳐서 한국 본점의 손자인 맨해튼 해운대 갈비의 대표 바비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퍼시픽 시티뱅크가 지난 8일부터 한인 고객 편의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 강화 일환으로 온라인 모바일 뱅킹 결제 시스템인 젤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젤은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나 미국 내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간편하게 송금 및 입금하는 개인간 무료 송금 결제 시스템입니다. 젤을 이용하면 자신의 계좌에 있는 자금을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에게 빠르고 안전하게 송금할 수 있고 입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퍼시픽 시티뱅크 온라인 및 모바일 뱅킹 앱에서 등록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